동영상 플랫폼에서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두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인플바이오 리서치 이혜진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은 좀 내리고 있고요. 네. 바이오 관련해서 오늘 제가 많이 여쭤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바이오 업종 좀 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팩터는 금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금리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현재 그 금리가 바이오 주식을 지배를 하고 있고 그에 의해서 국내 그리고 미국 바이오텍들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팩트인데요. 그러나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금리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에는 국내 임상들이 초기 임상들, 그러니까 신약이 되려면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1상에서 2상 단계밖에는 이제 가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임상 2상, 3상 이제 곧 신약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발표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분명히 내리막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달리기 쉬울 겁니다. 그거는 좋은 요인이기는 하는데 평지라 하더라도 충분히 달릴 수 있는 뒤에 성장 동력이 있다. 그래서 종목에 따라 다른 시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 여부도 중요하게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자금 조달 이슈라든지 네.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목별 장세 그리고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하반기 바이오 시장을 전망을 먼저 해 주셨고요.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게 HLB 얘기예요. 네.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 HLB 사태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신약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일단은 유보 상태로 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한번 뭐 신약을 개발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그 상업화 단계에서 이렇게 좌절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에 그런가요? 그렇지는 되죠? 않습니다. 비중이? 예, 비중이 이렇게 임상 3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좋은 임상 결과를 발표한 기업들은 대개 90% 이상 승인이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바이오 임상 좌초되는 게 초반부에 좀 쏠려 있나요? 임상 이상에서 네. 10개 중에 7개가 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 이상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 임상 3상에서는 거의 한 60% 정도는 성공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공을 하게 되면 대개 상업화 단계로 넘어갈 때는 뭐 90% 정도는 이제 상업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유보 상태로 들어갔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상업화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리 벌어들일 돈들이 나중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만약에 승인이 나중에 난다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경쟁자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가장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빨리 상업화를 해서 그 시장을 점유를 해야 되는데 경쟁 상대가 그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준다라는 그 두 가지 점에 따라서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신약의 그 이제 효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신약 개발 다른 국내 신약 개발 회사들에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텐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뭐 그 공정이냐 아니면은 시설 문제냐 그리고 FDA가 실사를 이제 못했다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FDA하고 미팅에 의해서 조금 더 그 문제들은 밝혀질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얼마나 더 그 이제 재신청하는 기간이 길어질 거냐 하는 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 변동성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FDA 미팅이 끝나고 그 사항들이 정리가 되면 향후 일정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서 불확실성도 제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기회로 해서
국내에서 이 FDA 대응하는 이런 능력들을 많이 키우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안 요구에 대한 부분들이 아예 없는 일은 아니고 왕왕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리고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HLB 뭐 약효 자체에는 문제 없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솔직히 가장 궁금한 거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 HLB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아니 대표님의 보실 때 신뢰도는 어떻습니까? 아, 신뢰도라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이기는 한데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네. 일단은 약효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번에 그 아스코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전체 생존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물 효과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조금 더 입증을 했고요. 이 점이 어떻게 이제 향후에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신약 그 승인까지는 굉장히 그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가 날 때까지는 거의 확정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회사 내부에서 추리는 그런 모습들이 더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금리 인하 얘기를 좀 했는데 보통 이제 바이오 업종에는 호재로 인식이 되는 그런 소재이고 재료이고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이 기업에는 보통 어느 정도의 시차로 적용이 되는지 이 금리 인하 이슈 자체가. 네. 네. 지금 그 XBI라는 미국의 바이오텍으로 이제 이루어진 ETF가 있습니다. 네. 네, 그 ETF 지수의 흐름하고 그다음에 금리의 흐름은 거의 역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바이오텍 주가는 빠지고 네. 또 이제 금리가 내리면 다시 오르고 이런 모습이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상으로는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 뭐 올해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금리 인하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저도 9월 이후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금리 인하의 혜택을 전부 다 받을 수 없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경쟁력이 갖추어져 있는 회사들은 자금이 풍부합니다. 네. 금리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돈을 충분히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은 뭐 금리가 약간 0.25 떨어진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한 1년 이내에는 이 부익부 빈익빈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극명하게 엇갈리고요. 그 기업들은 돈도 많고 또 임상, 2상, 3상 그리고 기술 수출까지 했기 때문에 예. 또 마일스톤까지 들어오면서 풍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오 간다 그래서 전체 다를 사거나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조금 더딘다 하더라도 바이오 종목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자체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들, 그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의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금리하고 또 자금 상황 이런 것들은 기업 간에 약간 더 어긋날 수 있다라는 점 주의하실 네.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들을 잘 찾아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최근의 트렌드 알아야 돼요. 가장 큰 트렌드 딱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뭡니까? 트렌드는 ADC가 트렌드입니다. 네. 그리고 ADC하고 ADC라는 것은 기존에 거의 대부분이 항체 의약품입니다. 항체라는 것은 암을 찾아가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을 찾아가서 암을 꼼짝 못하도록 하는 능력까지 있는 거죠. 그리고 찾아가서 억제하는 능력까지 갖춘 게 항체입니다. 예. 그런데 치료 효과가 약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뒤에 약물을 답니다. 아니, 공격하는 약물을 네. 다는 거죠. 그러면 항체가 찾아가서 약물이 암세포를 터뜨리는 그런 효과인데요. 이게 ADC나 아니면 RPT라든가 TPD 모든 최근에 나오는 주요 핵심적인 트렌드가 이 ADC입니다. 그래서 암을 정확하게 찾아가서 암을 공격하는 그런 RPT, TPD, ADC. 뭐예요? RPT? 그거는 방사성 의약품을 네.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TPD는 단백질 자체, 그 암세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그 암이 성장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자체를 아예 분해시켜버리는 그런 기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 다 똑같은 거죠. 정확하게 암세포만 찾아가서 다른 정상적인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 환자들은 굉장히 몸이 힘든 상태니까 거기다 정상세포까지 건드리면 굉장히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암만 정확하게 그걸 부작용으로 우리가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능이 뛰어나면서 부작용이 적은 그리고 기존에는 접근하기 힘든 치료하기 힘들었던 그런 암들을 공격하는 그런 그 모달리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쏙쏙 잘 이해가 됐습니다. 네. 대표님, 5월, 6월이 이 제약바이오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큰 행사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스코도 이제 열리고 한 닷새 정도 진행을 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아스코에서는 뭐 주목해봐야 됩니까? 저희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네, 외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고요. 한 3,200편의 그 임상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국내의 주요 기업들의 그런 실적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중 항체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타겟을 암 타겟을 잡고 그 다음에 암을 공격하도록 T세포를 한쪽에 잡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얘야라고 가르쳐주는 그 인게이저 역할을 하는 이제 임상인데요. 이번에 임상 1상 그 여러 암종에 대해 고형 암종에 대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적 용량으로 생각되는 5mg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5mg으로 계속 임상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아까 말씀드린 ADC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정확히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세포의 타겟을 뭘로 잡냐면 ROR1이라는 암세포에 있는 단백질을 타겟팅을 합니다. 그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게 리가켄바이오의 PBD 프로드럭이라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 지금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요. 용량 레벨 9까지 갔을 때 림프종 쪽에서 치료 효과가 경쟁사 대비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5편의 논문을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죠. 그리고 그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고위험 바이오마커를 가지신 분. 이분들은 치료하기 좀 까다로운 폐암 환자들입니다. 근데 경쟁 약물 대비해서 오시머티닙 대비해서 전체 다 암 환자군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앞으로 8월에 신약 이제 승인이 결정이 될 텐데 아마 상업화 하고 나서 얼마나 이제 많이 팔릴 것이냐 하는 것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외에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에도 임상 결과 두 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오 이뮨텍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리고 아스코 이어서 이제 바이오 USA 이것도 열리잖아요. 좀 어떻게 달라요? 그 아스코랑 그리고 어떤 거 주목해봐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국내에서는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아스코에 이제 참가를 합니다. 하고요. 예예. 그다음에 바이오 USA에는 대부분 큰 회사들이 자기네 그 회사를 알리기 위한 전시회 같은 성격이 강합니다. 이쪽에서는 임상 결과를 보고하고 우리 이만큼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한테 주문을 하면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이런 점을 잘한다라는 것을 회사를 알리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쪽에는 뭐 둘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제 바이오 USA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링하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허용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우리 투자자분들 있잖아요. 바이오 종목고를 또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임상도 예를 들어서 뭐 상장 전에 얘기해줘야 될 것들 안 해줘서 나중에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신뢰도 사실 낮잖아요. 네.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짜야 됩니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산업 자체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승인받을 확률이 임상 들어가서부터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을 속성 자체를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짤 때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의 그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신약을 이제 비전문가들이 이제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외국에 있는 글로벌 빅파마에게 기술 수출을 한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임상 결과를 좀 볼 수 있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당장 연구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있느냐. 그거를 2년 정도 연구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미국 나스닥 기업에도 좀 관심을 갖고 조금 더 큰 기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 그 생물보안법 네. 때문에 우리 코로나 백신 때문에 막 주목받았던 이제 CDM, CMO 네. 이쪽은 분위기 어떨까요? 좀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내 쪽에 단기적으로 수혜를 입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물보안법이 나온다 그래갖고 뭐 오늘 내일 이걸 바꾼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 예. 왜 그러냐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들도 발주를 해서 중국 뭐 우시바이오텍으로부터 물질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장 옮기는 건 안 되고요. 유예 기간을 굉장히 오랜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지나야지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대단히 큰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론자라든가 국내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미국에 진출하는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바이오 USA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무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은데요. 국내 기업 중에 이 업체 가장 유망해. 내가 기대가 많이 돼. 이거 여쭤봐도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트렌드에 맞는 ADC, 네. 그다음에 뭐 알피트라든가 이중항체. 아까 말씀드린 그 아스코에서 잘 하고 네. 있는 업체들이 주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다이치 상규라든가 암젠 이런 회사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그리고 상반기에 중요한 임상 3상 결과, 임상 2상, 이제 확증적 임상 결과, 초기 임상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포트 구성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을 오늘 제시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바이오 얘기할 때 또 모시도록 할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